양 대표는 아침 일찍 택시에 오른다. 이 날씨에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네, 그래서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사실 국세청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세법 강의가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국세청한테 세법을 가르치는 대단하신데. 오늘 설명드리는 파트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 이제 회계세무 이슈예요. 이제 오늘 중부지방국세청이 수원에 있어요. 수원. 수원에 있어서 강의가 4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게 한 10시 반일 텐데 기왕 찍을 거면 그냥 점심 먹는 거부터 찍자. 오늘 그냥 수원 놀러나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이한테 수원 맛집 좀 찾아보라 그러고 그리고 산책 화성 오늘 33도 화성을 찍고만 오자. 찍고만 오자. 찍고만 오자. 아 이게 화성이구나. 그렇죠. 맞아요. 소풍이죠. 사실 그죠. 아 소풍이죠. 이게 정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물어봐. 그럼 강의는 제안이 거기서 와요? 오지 오지.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되게 신기한 게 작년에 제가 국세공무원 교육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한 교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네. 이런 가상자산 강의를 해줄 수 있냐. 이제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거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몰라 괜찮았었나 봐 강의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부지방국세청한테 얘기를 했대. 네네. 그때 요 회계사님 강의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 주셨고 그러면 국세공무원 교육원 어떻게 우리를 알고 왔을까? 그죠. 어떻게 알고 왔을 건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예전에 우리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유튜브를 찍었잖아. 아, 그걸로? 그거를 보고 뭔가 이 사람은 되게 어쨌든 잘 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 연락이 온 거였어. 결국에는 유튜브야. 신기하네요. 미리 알아둔 식당에 도착한 둘. 그 규모에 야, 깜짝 놀라고 만다. 건물 사이즈가 뭐야? 이게, 백화점이야? 이게 여기 1관 아, 여기 2관 여기 3관 와. 그 예전에 속초 그 청초수물에 분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한번 찾아봐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 사실. 여기가 세안대리 피셜 우리나라 식당 전국 매출 1위. 네. 그리고 갈비로 최초로 명인에 등극하셨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갈비구나. 네. 고기 한번 뜯자. 알겠습니다. 가자. 씨, 여기. 오우씨. 뭐야? 그러게요. 뭐야? 이게 뭐야? 안 될래나? 이건 가야 되나? 근데 오프닝에는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11시 반이 오프닝이야. 네.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발 신고 가야 돼? 여기가 1400석이라고. 건물이라는 게 보였어. 네. 근데 이제 써있더라고 가보자면 아 이게 요렇게를 쓰나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걸 통으로? 통으로? 세 개? 하나 더 있어요. 한 대. 와 뭐야 도대체. 거의 마을인데요? 갈비 마을? 수원 사람들 도대체 갈비가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주말에는 그 예약이 꽉 차가지고 먹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사실 갈비라는 게 다 맛있는 양념의 절임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맛있는데 이게 맛없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먹어보자. 근데 사실 이런 식당은 경험하러 오는데 그죠. 아 여기 와봤어 내가. 약간 랜드마크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기서 화성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고? 아니면 택시 타고? 택시 타고 한 10분 걸렸던 거 같아. 택시 타고 갈 때? 그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왠지 화성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서 화성을 내 눈으로 보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침에 배부르다 하고 나왔는데 한 시간 뒤에 맥주 한잔 하고 싶지만 강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네. 강의도 술 먹고 할 수 없네. 오늘 나 거의 휴가 나온 거, 휴가 온 거 같아. 그쵸? 어, 그냥 진짜로. 나 강의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처먹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여름에 하루 그냥
외곽으로 나와서. 어, 외곽으로 나와서. 야, 뭐, 갈비나 뭐, 가보정이나 뜯자, 그냥.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수원화성을 보러 떠나는 둘. 화성문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무슨 행리단 길이라 그래가지고, 카페들 모여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행이 뭐, 왜 행이야? 거기가 행궁동인가 뭐 그런 걸로. 아, 그래. 우리 이제 화성 갔다 거기 간다는 거죠. 네. 수원 하플. 수원 하플.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가보자. 이 꼬주시. 아, 물 하나 사자. 와,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와. 세븐일레븐 있네요. 가자, 가자. 세븐일레븐 가자. 제가 도저히 긴 바지를 입고 나올 자신이 없어서. 아, 물론 이제 강의할 땐 지금 그래서 가방에 구두랑 긴 바지가 있어. 나 갈아입을 거야. 너무 더워서 물을 한 잔 샀습니다, 진짜.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아, 그래. 가보시죠. 저기를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녹음하잖아, 지금. 와, 씨, 여기 어디 그늘 하나 없냐? 근데 본인은 원래 안 타? 저요? 어, 피부가 하얗잖아. 선크림 엄청 바릅니다. 난도 바르는. 아니, 부모님이 좀 하얗긴 하세요. 아, 그래? 결국엔 타고 나야지, 뭐. 참고로 오늘 저희가 수원 뭐 놀러 나온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지만, 중부지방국세청에 강의하러 가는데, 시간이 남아서 브이로그나 찍자. 밥도 먹고. 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화성을 좀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공사 중이다. 아, 근데 오늘 갑오정은 진짜, 진짜 인상 깊다. 사이즈가. 어, 진짜 인상 깊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아. 나는 본인이 갑오정이라고 그랬잖아. 나 택시 잡을 때 갑오정이라고 썼어. 아. 근데 안 나오는 거야. 네네. 뭔가 하플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러게요. 뭔가 이 정도에서부터 뭔가 네. 느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세안대리 말로는 행리단길 수원 하플. 근데 참고로 세안대리도 수원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은 원래 반바지를 안 입어? 반바지 있죠. 저 어제도 회사 반바지 입고. 아, 그래? 아, 오늘 반바지 입고, 아니, 긴바지 입고 왔길래 얜 또 왜? 더워 죽겠는데, 지금. 아, 요즘 저 사진 찍는 데가 진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진 찍을래? 저희 둘이요? 어. 사진 생각에 신난 김대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들이랑 그런 거 찍어본 적 있으세요? 그 있어. 즉석 사진 찍는 거. 한때 유행이야. 뭐 지금도 유행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진짜. 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고. 여기도 있네. 포토이즘. 전국을 장악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말이야. 저게 누군가? 너 씨. 가보자. 저거야? 아, 앞에 사진 하나 찍으실까요? 찍자, 찍자. 밑에서 좀 찍어줘. 기계 나오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보자, 여기는. 어. 장안문 올라가 볼 생각에 양 대표의 발걸음이 가볍다. 장안문. 화성의 북문이다.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계단 주의하라는 거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라, 이것도. 넘어지지 말고. 우와. 오. 오호호.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 못 올라가는 데고. 신발을 벗고 올라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나가면 성벽을 걸을 수 있는 것 그래? 아, 그러네.
제가 진짜 산책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저긴 못 갈 것 같아요. 땀나요, 땀나. 와, 내가 진짜 올림픽 공원 같은 데도 가는 거 진짜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데 와, 내 진짜 엄두가 안 나네. 그럼 카페로 가실까요? 카페로 가시죠. 이대로 떠나기에 아쉬워 보이는 양 대표의 아련한 시선.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네, 사진 하나 찍자. 어디서 찍을까? 나 너도 하나 찍어줄게. 좋아? 아. 도와 갈래? 여기 가실까요? 어. 상관없어. 도와 가자. 풀밭이 보인다. 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수원 흥리단길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도화라고. 풍경이 좀 멋스럽네요. 멋스럽네요. 서울 시내 같지 않고 절길이야. 문화재인가 이건? 지금 12시 50분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됐어. 나 오늘 왜 이렇게 서둘렀지? 여기서 또 국세청까지 응, 걸릴 것 같아. 얼마 안 걸려? 12분? 오늘 중부지방 국세청 참석 예정 인원이 240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네. 140명이 들어갈 때가 있나? 100강당 인원 되겠지. 난 20명, 30명 생각했는데 이제 듣고 네? 그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아. 카페 저희가 1시에 들어갔는데 2시간 뭐 하냐고. 술 사기. 근데 오늘 되게 코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맨날 사무실에만 있잖아요. 네.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쵸. 아침부터 나와서 갑오정, 도화, 화성. 무척 흑족스러운 양 대표였다. 아, 이제 중부지방 국세청 도착했고요. 저희가 예전에 세무조사 대응할 때 한번 와봤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이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느낌인데 오늘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뭔가 좀 친근합니다. 네. 그리고 감개무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튼 강의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양 대표는 2시간 가량의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어떠셨어요? 아, 이게 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국세 공무원들한테 세법을 강의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아무튼 뭐 오늘 네. 전체적으로 다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덕분에 수원도 와보고. 그러니까 수원 화성을 처음 와보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처음 한 게 맞네 오늘. 그러니까요. 가보면. 하여튼 오늘 브이로그 네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이렇게 외부 저희가 이제 맨날 이제 지하에서 수다만 떠는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또 본업. 본업 하는 게 있으면은 한 번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